안녕하세요. 사랑아트의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작업 화면에 보이는 메뉴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프로크리에이트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동 저장 기능이에요. 프로크리에이트는 따로 그림 저장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갤러리로 나오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MYK 모드는 지원하지 않아요. RGB나 P3 모드는 지원을 하는데 CMYK 모드 파일은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출력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구매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다른 앱에서 프로크리에이트로 파일을 불러올 때 가능한 형식이 프로크리에이트, PSD, JPG, PNG, TIFF 형식이 있고요. 포토샵에서 작업한 PSD 파일을 불러오면 레이어가 다 인식이 되어 가져올 수 있어요. 반대로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형식으로는 프로크리에이트, PSD, PDF, JPG, PNG, TIFF 이렇게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한데요. 불러오기 가능한 다섯 가지 파일에 이 PDF가 추가되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작업 화면에 보이는 메뉴들 중에 오늘은 동작 메뉴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갤러리를 클릭하면 갤러리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지고요. 작업을 다시 클릭하면 작업 화면으로 들어와져요. 그 옆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동작 메뉴예요. 이 동작 메뉴에 들어오면 추가, 캔버스, 공유, 비디오, 설정, 도움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먼저 추가를 볼게요. 추가 안에는 다른 앱에서 이미지나 작업 파일을 가져오는 버튼들이랑, 그리고 아래쪽에는 레이어를 잘라내고 복사해주는 버튼이 있어요. 먼저 파일 삽입하기를 누르면 파일 앱이 열리면서 다양한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나 작업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다시 동작 메뉴에 사진 삽입하기를 클릭하면 내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 앱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도 가져오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해보면 사진 촬영하기가 있는데요. 이 사진 촬영하기는 클릭을 하면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사진 촬영하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풍경 등을 그리고 싶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작업 화면으로 바로 가져와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 동작으로 와서 아래쪽을 보시면 잘라내기, 복사하기, 캔버스 복사, 붙여넣기가 있는데요. 잘라내기는 선택한 레이어를 잘라내는 기능을 하고요. 복사하기는 선택한 레이어를 복사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잘라내기, 복사하기는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작업 화면에 와서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면 이렇게 잘라내기, 복사하기 버튼이 뜹니다. 지금처럼 제스처를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제스처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스처 기능을 통해 한 손으로 웬만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스처 기능만 따로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넘어가서 다시
동작 버튼으로 가서 이 캔버스 복사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는 6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6개로 되어 있는 이 작업을 하나의 이미지로 캡처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캔버스 복사를 누르시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아까 보였던 레이어 6개 위에 캡처된 전체 이미지 레이어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쓸어 내렸을 때 모두 복사하기라는 이 버튼이 캔버스 복사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캔버스 메뉴가 있는데요. 캔버스 메뉴에는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리기 가이드를 키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시점을 만들고 투시도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캔버스 수평으로 뒤집기랑 수직으로 뒤집기가 있는데요. 작업한 모든 레이어 전체가 수평 수직으로 뒤집어지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캔버스 정보는 지금 보이는 이 작업 캔버스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작업의 픽셀 크기 몇인지, 실제 크기가 몇 밀리미터인지, 해상도가 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사용 중인 레이저가 지금 몇 개인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는 몇 개까지가 가능한지, 색 공간, 내가 지금 어떠한 색 모드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획 숫자, 녹화 시간. 이 녹화 시간은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 시간, 비디오 품질. 이 비디오 품질은 타임랩스가 어떠한 품질로 녹화가 되었는지 알려주는 건데요. 저는 지금 4K로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비디오 파일 크기가 몇 메가바이트, 이미지 파일 크기가 몇 메가바이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유 메뉴는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한 이 파일을 원하는 형식의 파일로 선택해서 다른 앱으로 내보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파일 형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비디오 메뉴에는 타임랩스 다시 보기, 타임랩스 녹화, 실시간 방송 시작하기,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타임랩스 녹화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이 작업 과정이 녹화가 되고요. 녹화된 작업을 타임랩스 다시 보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를 누르면 전체 길이와 30초가 있는데 전체 길이로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30초로 압축해서 내보낼 것인지 두 개 중에 선택하셔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 설정 메뉴에서는 지금 보이는 작업 화면을 내가 원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곳인데요. 첫 번째로 밝은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주면 화면이 밝아져요. 근데 저는 어두운 게 편해서 끄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브러쉬 설정 바가 이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왼쪽에 있는 게 편해서 이것도 끄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 커서는 화면으로 보이는 브러쉬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려주는 건데요. 일단 브러쉬 커서를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브러쉬를 이렇게 그려봐야지만 이게 얼마나인지 알 수 있는데요. 브러쉬 커서를 켜면 살짝 이렇게 화면에 대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브러쉬가 얼마나인지 보여줘요. 그리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 커서를 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캔버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실행 취소 지연 시간이 있고 셀렉션 마스크 가시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빠른 실행 취소 지연 시간은 이 실행 취소가 되는 지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시간이 나오는데 이걸 제일 길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실행 취소 버튼인데 한 번씩 누르면 한 번씩 실행 취소가 되지만 꾹 누르면 한 번에 취소가 되거든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꾹 누르고 한 2초 있다가 빠른 실행 취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을 보시면 한 2초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짧게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실행 취소가 되죠. 이런 시간을 조정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셀렉션 마스크 가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빗금이 처진 걸 알 수 있어요. 이 빗금의 진하기 정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너무 진하면 다른 레이어가 아예 안 보이니까 저는 한 대략 이 정도로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면 압력 곡선 편집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압력 곡선이 나와요. 펜슬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설정하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펜슬에 힘을 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똑같은 압인데도 잘 안 먹혀요.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살짝만 눌러도 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필압은 각자 취향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스처 제어라는 버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스처 제어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으면 좋은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스처 제어 패널에 들어가시면 스포이드 툴에 여기 지연 시간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제일 저처럼 이렇게 줄여 놓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작업을 하다가 이 색을 추출하고 싶으면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스포이드 툴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때 꾹 누를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답답해서 최대한 짧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 들어오시면 세 손가락으로 쓸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일반에 들어가서 터치 동작 비활성화, 꼬집기 제스처로 회전을 둘 다 활성화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기 터치 동작 비활성화를 활성화를 시키면 손가락 터치는 제스처에만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작업을 하실 때 손으로 화면을 터치를 해도 브러쉬나 지우개 문지르기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동작 메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마술봉 조정 메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녕!